XOTV입니다. 아, 정말 일본은 정말 한국에 전혀 1도 도움이 안 되는 국가입니다. 지금 이 류쿠 해구가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오면은 이 지진 해일이 대한민국을 칠 수가 있다. 여기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방파제가 없단 말인데, 류쿠 해구 쪽은 이 오키나와 트라프 지금 4월 23일 오후 3시 42분경에 이 미야코 섬 근해에서 지진이 또 발생을 했어요. 3.7입니다. 진원의 깊이 20km. 여기가 지금 이 라인이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라인이에요. 지금 이 라인이 계속해가지고 뭐 지금 뭐 낮에 류쿠 아일랜드 도카라 오늘 지진한 뭐 미야코 그다음에 요나쿠니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가게 되면은 진짜 계속된 반복, 이런 반복, 지진은 반복되는 건 가장, 지진에 있어서는 반복성은 굉장히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반복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카라에서의 600번 이상의 지진, 수십 번이 났을 때 강진이 날수 있다는 이상의 도카라의 법칙이 왜 나왔겠냐면은, 나가노의 법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그 거의 동일한 에너지가 계속해가지고 한 곳을 계속 그 강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강타 받은 곳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작은 에너지를 하더라도 그 트레머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아무리 마이크로 어색해기를 하더라도 충격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더라도, 그게 1이든 2든, 어쨌든 에너지는 에너지 아닙니까? 따라서 이 라인이 지금 큰 폭발을 이룰 경우에는 지진 해일이 대한민국을 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에도 큰 민폐를 끼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 이제는 일본 국민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그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 지진에 대해서 좀 일본 그좀 기상청에서도 좀 명확한 인포메이션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불안해요.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남해안이 위험해져요, 지금. 아키타에서도 지금 일본도 지금 아키타 쪽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아키타에서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일본에서 대한민국의 이 동해안 라인이 또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뭐 어쩌자는 얘기야,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위에서 밑에서 완전히 그냥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을 과거에, 괴롭히더니, 또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면은 지금 이 미야코 섬 근처에서 지진이 났다는 건 분명히 대만에서 지진이 났을 겁니다. 뭐 오늘이나 어제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만에서 보통 보면은 항상 말씀드렸죠. 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 외우시죠? 구이산, 다툰, 파라산, 이란, 화롄, 홍춘, 핑동, 짜이. 다음 또 어디 있었죠? 여기 랴리. 이제 여러분도 외우시죠? 저도 외웁니다. 저야 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외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무슨 죄인가요? 이게 참 괴로운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지 대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만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이 화롄이죠? 4월 18일 화롄시엔 6.2. 아, 이때 컸습니다. 이게 4월 17일 날그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 그 요나쿠니 여기 요나쿠니 여기입니다. 111 저기 대만하고 110km뿐이 안 돼. 바로 요나쿠니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그때 시끄러웠죠.
왜냐면은 지금 4월 17일 날 그때가 그 언제냐면은 스가 총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또 여기 연합군을 가가지고 근데 이 4월 18일 그 다음 날 지진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화롄에서 지진 해일이 만약에 쳤다 이 연합군을 국방부 장관이 일본에 시끄러웠을 수 있습니다. 좀 가십거리는 뭐 시끄러운 것보다는 가십거리는 될수 있습니다. 뭐 여러 국가에서 한마디씩 할수 있는 그런 굳이 국방부 장관이 그런 가십거리에 올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보면은 분명히 대만에서 지진이 났을 텐데 보십시다. 자, 이거 보세요. 화롄에서 났죠. 화롄 시엔 4월 22일 11시 10분에 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대만에서 화롄 시엔에서 11시 10분에 났어, 저녁에. 3.5. 그러니까 그 다음 날 4월 23일 날 미야코 섬 근해, 오키나와 현입니다. 미야코 섬 근해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뭐 거리라 그래봤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미야코라 그래봤자 이 정도인데요, 뭐. 화롄 시엔 여기서 났으니까 뭐 바로죠. 영향을 받는 거죠. 대만 같은 경우는 참 일본하고 같이 갈수 없는 상황이고 안타까운 참 대만도 참 불의 골입니다. 대만 국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롄 시엔 대만은 참 작기 때문에 지진 나면은 정말 이 화산도 저기 화롄 시엔 야슨유 타이동 시엔 4.6 타이동 시엔 4.1 계속 지금 지진 나죠. 핑동 시에는 굉장히 예전에 6.7의 지진이 있던 곳입니다. 3.7 피해도 컸고요. 여기 또 지진 나면 안 되는데 짜이 4.3 그나마 지금 그 어디죠? 랴오린 없네요. 이 랴오린 없습니다. 지금 다 까오성도 없고요. 그거는 좀 다행입니다. 이 다툰 화산과 이 구이산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만 항상 이 활화산을 조심해야 됩니다. 대만은 왜냐하면 대만은 이 불의 골이 환태평양 조산대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그 일본 가고시마 현의 사쿠라지마 폭발했죠. 스와노세미지마도 폭발했고요. 이게 항상 이 대만은 이 구이산과 이 다툰 화산을 폭발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기에는 그거 있잖아요. TSMC 파운드리 1위 업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일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들어가시면은 들어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미야코 섬 근해에서 지진이 났어요. 여기서 나면은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이 안 좋은 시그널이죠. 바로 대한민국을 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미야코현이 또안 좋은 게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일본이 저기 언제죠? 4월 17일 날 2시 40, 새벽 2시 40분에 로컬 타임 그 저기 뭐죠? 그 일본 시간으로 해서 대한민국 시간 마찬가지로 2시 40분에 시작을 했거든요. 회의가 정상회담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만에 대한 안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거는 4월 17일이니까 그 전에 그 중국에서 4월 5일 날 요 미야코하고 오키나와 요쪽에 이 중국에서 해군 군함을 보냈었습니다. 이건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때 저희 뭐였죠? 그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하고 그다음에 구축함에서 한 6척 정도를 보낸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키나와를 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키나와가 아니라 대만 때문에 보냈겠죠. 대만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대만하고의 관계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 쪽도 지금 인발부 돼가지고 유럽도 지금 인발부 돼서 대만 문제에 이렇게 한쪽 발을 담그려는 분위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중국의 입장에서 봅시다. 대만에 대해서 통일이 돼야 되는 국가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대만도 마찬가지겠죠. 대만도 중국과의 통일을 바라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만을 흡수 통일하고 싶을 테고 또 대만은 또 중국을 흡수 통일하고 싶을 테고 지금 이러한 심각한 아주 그냥 위기 상황에서 이 중국과 대만의 이 갈등 속에 지금 유럽도 지금
이제 그 해군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유럽도 인발부 돼서 포함이 돼서 한발 담그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미국도 지금, 미국은 원래 그랬죠. 대만이, 저 중국과 대만 관계. 이 양안 관계에 항상 미국은 인발부가 됐었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요번에 인발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 그, 일본이 인발부가 요번에 4월 17일 날 노티스를 하면서 인폼을 했죠. 전 세계에. 이렇게 되면은 일본 입장으로서는 뭐 부가적인 어떠한 반사 이익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그 중국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대만을 통일을 반드시 일으켜야 되는 국가로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만의 군사력이 지금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최근에. 물론 대만의 과거도 강했지만 지금 굉장히 강해졌어요, 대만이. 거기다가 미국과의 그 릴레이션십, 코어퍼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유럽의 해군들도 프랑스라든지 영국도 지금 인발부 돼가지고 지금 대만 문제에 끼어들었어요, 이미.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봅시다. 지금 대만과의 1대1 상황도 부담되는데, 거기다가 미국도 있죠. 거기다가 지금 유럽도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 여기다가 지금 일본까지 인발부가 돼서 자기네들도 우리가 일본, 저기 대만 문제에 우리가 안보에 어떠한 미일 대만 이 라인을 구축하겠다. 거기에 또 인도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만의 입장에서, 여기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스가 총리, 스가 요시히데 총리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뭔가 이 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볼땐 그래요. 대만과의 관계에 임발돼가지고 뭐 끼어들어서 뭐 어떤 안보적인 것보다는 다른 부가적인 게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의 그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저기, 그, 중국, 러시아도 문제지만, 북한도 인발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강했을 거예요. 이제, 이, 더군다나 또 올,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도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요번에 그 양안 관계에 끼어든 거죠, 일본이. 이제까지 끼어들지 않았다가, 미국만 이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 끼어들고 있었는데, 인발부 됐었는데, 갑자기, 요번에 갑자기 일본이 처음으로 인발부 되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라는 얘기는 아주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봐, 누가 보더라도 일본이, 우리도 지금, 만약에 중국과 대만과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어떤 그런 공식 선언으로 중국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이대로 놔두면은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은 인도, 대만, 일본,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유럽이 대만을 이렇게 둘러싸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대만과의 통일이 더욱 멀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럼 더 시간이 중국 입장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일은 더 멀어지겠구나, 요원해지겠구나. 그럼 중국의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당연히 결단이 내려야 된다는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포기를 하든, 통일을 하든, 양단 간의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북한도 또 인발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중국이 혼자서 이 어려운 돌파구를 파 이렇게 헤쳐나가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북한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대한민국과도 영향이 되는 어떤 인발 대한민국 또또이 생각지 않았던 대만 문제에 대한민국도 인발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4월 17일 날한번그 스가 요시데 총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사실 하면서 일본 국방부 장관 요나쿠니에 가서 시찰을 자위대 시찰하고 이러면서 공식화하면서 오피셜하게 전 세계 대만 문제 우리도 끼어들 것이라는 오피셜하게 노티스를 한그 하나가 극동 아시아를 완전히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인 협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떠한 군사 훈련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같이 하고 그 정도로 했어야죠.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전 세계를 데리고 내두고서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공표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거기다가 또그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한테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정상회담을 언제든지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정은과 그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또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스가 요시데 지금 총리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서 지금 갑자기 또 북한에다가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얘기하신 건지 이게 더 복잡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전 굉장히 지금 복잡해진 상황을 지금 스가 요시히데가 이게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이그 스가 요시히데를 만나겠습니까? 당연히 안 만날 텐데 근데 그런 얘기를 조건을 만나겠다고 하겠다는 얘기는 뭔가 이그이 동북아 정세 속에서 그 뭔가 좀 대한민국을 더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잔머리죠. 일종의 잔머리인데. 근데 이 잔머리가 2021년 현재는 일본이 어때요? 지금 말씀드렸죠. 미야코섬 근해에 지진 났다. 지금 육구 해구가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고 일본 대지진 하루에 만약에 당장 4월 24일 토요일날 일본에 대지진 나가지고 다 침몰했다 칩시다. 근데 생존자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럼 그 사람들 어디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이 태평양 저 멀리 있는 미국에서 뭐 언제 그걸 도와줘요? 당장 바로 그 옆에 있는 대한민국 말고 누가 일본 사람들을 바다에 빠진 사람 누가 구해주겠어?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헤엄쳐 오더라도 대한민국이 가깝지 미국이 가까워요? 당장 침몰됐어. 헤엄쳐서 어디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물속에 빠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헤엄쳐서 뭐 어디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대한민국뿐 더 있어요? 뭐 미국까지 태평양 건너가지고 뭐 예? 미국 갈 겁니까? 뭐 러시아까지 헤엄쳐 갈 거예요? 대한민국뿐이 없다고요. 바로 앞이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런 대한민국을 자꾸 그냥 대한민국에 시비 걸고 그 위안부 뭐 어떠니 저러니 무슨 뭐 태평양 전쟁의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배아 진짜 누가 좋아하겠냐고 누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SNS에서 모든 전 세계 네티즌들이 일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 글자로 얘기하더구만 보니까 제가 저기 그 제가 그 영어를 해석해 봤어요. 저 얘네들 도대체 뭔 소린가 해보니까 일본은 악의 축이다. 해석하니까 딱 악의 축이야 그게. 악의 전 세계 모든 네티즌들 그게 악의 축이다 일본은. 저는 그냥 공공의 적이라는 굉장히 순화된 단어를 썼는데 그네 다른 네티즌은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쓰더구만요. 저는 그래도 일본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좋은 단어를 씁니다. 공공의 적. 그래도 좀 듣기 좋잖아요. 악의 축 이런 단어 안 씁니다, 저는.
어쨌든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큰, 그리고 저기 그, 또 말씀드리자. 구글 저 관리자님, 저 정말 저 예수님께 말씀 맹세하는데 진짜 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왜이 북한이니 뭐 이런 얘기 왜 그랬냐면은 이게 지진과 다 관련이 있어서 얘기한 겁니다. 왜? 이게 다 지진 해일이 대한민국으로 지금 올수 있는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게 되면은 일본의 이러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국내 여론이 얼마나 안 좋아지겠어요? 일본 사람들 받지 마라. 그냥 죽든 말든 상하지 말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다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그런 어떠한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지. 절대 무슨 정치 얘기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